안녕하세요. 8월 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21장 21절에서 32절까지는 아모리 왕 시온과 또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의 큰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하죠.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당신들의 물도 우물도 마치지 않으며 그냥 당신들의 땅의 큰 길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시온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왕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도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군사를 대동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시온 왕이 죽고 또 많은 군사들이 죽고 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암몬 사람의 국경지대인 압복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또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모든 성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헤스본은 특별히 시온의 수도였죠. 시온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온왕은 모압의 이전왕과 싸워서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빼앗았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 권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시온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시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는 높은 산당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도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처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모세는 야살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를 한 다음에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모두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꿔서 바산길로 올라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는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갔지만 결국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산왕 옥이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에드레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와 그의 군대를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행하라. 결국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역시 다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족속과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온에서도 그렇고 바산왕 옥에서도 승리를 거둔 것처럼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 후에도 그 땅에 거하는 대부분의 족속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갈망하고 동행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8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결국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넉넉히 결국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